깎아주고도 욕먹는 분꼭 보세요. 고객에게 항의를 제공하면서도 고맙다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단순히 총금액에서 깎아주기보다는 항목을 쪼개서 구체적으로 할인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은 더큰 할인을 받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항목을 쪼개서 할인을 해야 될까요? 명확한 할인 인식입니다. 고객은 총금액에서 할인을 쉽게 있거나 적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깎아주면 할인된 금액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심리적 만족감입니다. 구체적인 항목에서의 할인은 고객에게 더큰 만족감을 주며 당신의 세부적인 배려를 느끼게 합니다. 감사의 표현을 유도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항목을 나누어 할인해주면 고객은 당신이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했는지 인식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목별 할인 적용 예시입니다. 건설 비용입니다. 총금액에서 할인하는 경우 자재비 100만 원, 시공비 10만 원, 총 110만 원입니다. 5만 원 깎아 드릴게요. 총 105만 원입니다. 고작 5만 원 깎아주다니 야박하네. 이번에는 항목별로 할인하는 경우입니다. 고객님, 자재비 100만 원은 건드릴 수 없지만 시공비 10만 원에서 절반인 5만 원 시원하게 깎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105만 원입니다. 오, 시공비를 절반이나 깎아 주셨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서비스 패키지 경우에요. 총 금액에서 할인하는 경우입니다. 서비스 패키지 총 200만 원입니다. 10만 원 할인해 드릴게요. 그래서 총 190만 원입니다. 10만 원 할인이라니 너무 좁다. 항목별로 할인하는 경우입니다. 고객님, 서비스 패키지 중에서 고객님, 서비스 패키지 중에 컨설팅 비용 50만 원에서 5만 원, 유지보수 비용 50만 원에서 5만 원 깎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190만 원입니다. 컨설팅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에서 각각 할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좀 구체적인 대화로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가전제품 판매 경우입니다. 할인 좀 해주세요. 고객님, 본체 가격 150만 원은 조정하기 어렵지만 설치비 20만 원에서 5만 원, 추가 액세서리 비용 10만 원에서 5만 원 깎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170만 원입니다. 설치비와 액세서리 비용에서 할인을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여행 패키지 판매입니다. 조금 더 할인해 주실 수 있나요? 고객님, 항공 비용 200만 원은 조정이 어렵지만 숙박비 50만 원에서 10만 원, 투어 비용 30만 원에서 5만 원 깎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265만 원입니다. 숙박비와 투어 비용에서 할인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할 때는 총 금액에서 단순히 깎아주기보다는 항목별로 쪼개어서 구체적으로 할인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은 할인된 금액을 더 크게 느끼고 당신의 세심한 배려에 고마워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항목을 쪼개서 할인해줘야 고객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들을 수 있습니다.